네, 이번에 풀어 문제는 공간좌표 파트고요. 문제 읽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자, 문제는 좌평관에서 구 S1은 점 A, 3,1을 중심으로 하고 YZ 평면에 접하고요. 구 S2는 Q, O, B, 5를 중심으로 하고 ZX 평면에 접하는데 두 구가 서로 왜 접하고? 그랬을 때두 구의 중심 사이 거리가 6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는 겁니다. 자, 뭐예요? 우리는 각각의 구의 방정식을 구하면 될것 같네요. 자, 일단은 특징이 뭡니까? 얘가 중심인데 얘가 YZ 평면에 접한대요. 그 우리는 뭘 곧바로 아셔야 돼요? 아, 이 구의 반지름은 얘 X좌표가 되겠구나.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구 S1이라는 방정식은 S-A의 제곱 더하기 Y-3의 제곱 더하기 Z-1의 제곱은 A제곱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 마찬가지 구 S2는 얘인데요. 얘가 ZX 평면에 접하면 이 구의 반지름은 곧바로 Y좌표가 되겠구나. 그래서 이 S2는 X-5의 제곱 더하기 Y-B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Z-5의 제곱은 B의 제곱이 되겠다.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? 두 구가 서로 왜 접한대요? 두 구의 중심 사이 거리는 6이래요.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냐면, 아, 두 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6이면서 반지름의 뭐랑 같아야 돼요? 합이랑 같아야 하잖아요. 그게 결국엔 두 구가 왜 접하는 조건입니다. 따라서 우리가 두 구의 중심 사이 거리는 6이고요. 걔를 두 구의 중심 사이 거리 공식을 쓰게 되면은 얘가 A, 그리고 3일이죠. 얘가 얼마입니까? 5, B, 5니까. 거리 구해볼까요? 그러면 루트에다가 빼고 제곱 A-5의 제곱 더하기 빼고 제곱이니까 B-3의 제곱 더하기 빼고 제곱이니까 16이 되겠고요. 이식 하나랑 두 번째 식은 뭐다? 당연히 외접하니까 두 구의 중심 사이 거리랑 같겠죠. 얘 반지름 A, 얘 반지름 B. A 더하기 B가 얼마다? 6이구나. 연립하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립해 볼까요? A 더하기 B 6은 옆에다 써놓고 연립합시다. A 더하기 B는 6. 자,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36에다가 이거 넘어갈게요.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. 됐죠? 자, 그러면 우리가 뭐 하죠? 뭐한 문자로 정리해서 A나 B 둘 중에 하나 구하면 될것 같고요. 한 문자로 좀 정리합시다. 자, 그래서 여기에 B 자리에다가 6-A를 집어넣을게요. B 자리에다가 6-A를 집어넣어요. 6-A를 집어넣으면 3-A의 제곱이 되겠다. 됐죠? 그래서 20에다가 마지막으로 정리.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. 쭉 정리하면 2A제곱 마이너스 16A 그리고 얘가 지금 요거 빼면은 요게 5죠? 더하기 14. 그래서 2를 다 약분 하면은 2, 여기가 8, 7이죠. 그래서 딱 인수분해가 또 되죠? 얼마로 된다? 2라고 7로 된다. 마마. 그러면 A는 얼마입니까? A는 1이거나 7이 되겠구나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A가 1입니까? 7입니까?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죠. 7이 되면 음수가 나오잖아요. 따라서 A 값은 1이고요. 만족하는 B의 값은 딱 얼마가 나오겠다? 5가 되겠다.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고요?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. 얼마입니까? 1 더하기 25가 돼서 만족하는 답은 26이 되겠다. 즉, 뭐예요? 아, 우리가 각각의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고요. 두 구의 외접성질, 중심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하고 같다. 그것만 이용하면 우리 이러한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만족하는 A, B 값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.